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들이 조폭 두목 혹은 정치 깡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를 위해서 대놓고 협박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 자유의 전사인 양 나서더니 막상 자신과 가족 측근의 치부가 드러나려고 하자 마이너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등의 차별적이고 저열한 망언으로 이를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사건인 펜타곤 페이퍼와 워터게이트를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도 실은 지역신문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부여한 헌법 제21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언론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공익 제보자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무법자적이면서도 호전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공익신고자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우니까 오히려 제보자, 즉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공작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같은 폭력적 언행 때문에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다시 상기합니다. 이번 문제 핵심은 이 고발장들을 과연 누가 전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두 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김웅 의원의 오락가락하는 그런 변명 사이에서도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실이 아마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진실이 곧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점식 의원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소위 초안이 손준성의 파일과 거의 똑같다는 점에서 정점식 의원이 도대체 이 파일이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를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진상조사가 바로 수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장재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진짜 고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다르게 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준성, 김웅처럼 복잡한 연결 라인 이외에 윤석열 정점식의 직통 라인, 즉 윤석열 다시 검찰총장의 직접 관여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58%가 이 사건의 국정조사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국정조사의 찬성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호통치면서 밝힌 바대로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검찰 수사든 곧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국을 유랑하면서 정치공작 운운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곧 국민 앞에 제출할 반성문을 쓰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도 말씀드립니다. 정점식 의원의 확인으로 국민의힘 당 조직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명선거추진단을 설치한다니요. 공명선거추진단은 앞으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인 것입니다.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처럼 모르쇠로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